자, 경기 바로 진행하죠. 자, 테란 대 프로토스 세정과학기지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내부전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SPC, SPC 서로 같은 클레임이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에 파랑색 SPC 클랜의 론도 선수 처음 보네요 오늘. 자, 그리고 5시 방향이죠. SPC 클랜의 한니발 선수입니다. 빨간색 테란이죠. 네. 오랜만에 또 태프전 일어났네요. 자, 건설 로봇 쭉쭉 뽑아주고 있고요. 자,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약간 테란이 의료선을 찔러 넣기가 굉장히 좀 괜찮은 맵이기 때문에 의료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병영 올려주고 가스가 15가스 올라가겠네요. 13에도 안 올라가나요? 눌렀기 때문에 15가스 올라가겠고요. 자, 그러면서 탐사정이 일단은 관문 정찰, 일단 뭐 정석적으로 관문 정찰 가지고 있고요. 아, 뭐야, 채팅이 안 나오고 있었네. 제가 레더도 친선도 하고요, 연승전도 하고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병행하면서 주로 스타만 하죠. 방송은 가끔 가다가 히오스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게임도 하긴 하는데 요새는 거의 스타만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보고 있고 막아놓고 저 탐사정은 내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야, 뭐 15 가스도 아니네요 이거. 뭐죠? 자, 잠깐 보자면, 자, 인공제호소가 일단은 올라가져 있고요. 자, 가스가 너무 늦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애니보는 고대레님 제가 스타트 뭐지? 녹방이나 이런거 틀어올 때 가끔 오셨던 것 같은데 닉네임이 애니보는이란 닉네임은 또 오랜만에 봤고. 아, 오랜만이랜다. 그 닉네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님도 어제 오셨던 분 아닌가요? 제가 원래 자주 오시던 분들만 오기 때문에. 자, 경기 다시 재개됐고요. 약간 뭐 렉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잠시 뭐 다른 프로그램을 끌어 일단 PP를 걸고 시작을 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러면은 그냥 더블 가져가겠죠. 바로 더블 가져간 다음에 뭐 3병형까지 늘려줄 것 같거든요, 느낌상은. 자, 이러면서 탐사정도 연결제 지으러 가고요. 그렇죠, 앞마당 짓고요. 해병 뽑아서 저 탐사정을 잡아내야죠. 자, 이거 지금 아직도 가스가 안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건 무조건 3병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3병형이죠. 아, 근데 야, 공학연구소 러시. 야, 이거 400원 딱 되는 타이밍에 딱 들어왔어요. 아, 뭐하죠 탐사정? 한 탐사정 뭐하나요? 둘이서 저 건설 로봇을 때려도 모자를 파네. 아, 이러면서 그쵸, 3병에 올려야죠. 무조건 3병이죠 이건. 자, 강전사로 공학연구소를
때려 주고 있고, 일단 수적탄 하나 박은 상태에서 투가스 올리죠. 그렇죠. 투가스 올리고, 추적자 눌러 주고 있습니다. 시즌까지 보네요. 아, 저 공화용소 빨리 제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지금, 테란이 원래 사실 더블보다도 좀 빠르게 앞마당을 짓거든요. 이 빌드가 되면은. 그러면서 일단 가스를 올려주고 있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뭐 해병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 자, 추적자가 가서, 아, 어차피 3병이고 뭐 기준실 달 가스도 없으니까, 뭐 원추적자로 해병을 점사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병 숫자도 좀 되기 때문에 추적자 컨트롤이 좋지 않으면은 추적자 잃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원추적자가 지금 소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차관 돌리면서 로고 올리면서 이거 갇혔는데요? 심시티 왜 이러죠? 자, 일단 그렇죠. 원추적자 컨트롤 안 좋네요. 컨트롤 안 좋습니다. 시야도 없고 점사를 하기에는. 자, 그러면서 추적자 계속 누르네요. 네, 추적자 계속 누르고 방전사는 딱히 뭐 하는 게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실 달아주고 벙커까지 올려놓고 수비가 다 된 모습이고요. 일단 굉장히 지금 테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마당도 너무 빨랐고요. 지게 로봇도 두 개씩 빠른 타이밍에 또 떨어지고 있고, 앞마당 쪽에 이제서야 탐사정 붙여주고 있는데, 자, 로봇과 지원소를 빠르게 올려주는데 아직까지 그 뭐냐 관측선? 안 눌린 것 같거든요. 그죠? 관측선도 안 눌렸어요. 가스가 좀 없네요. 관측선 안 눌렀습니다. 자, 뭐 뻔하겠지 뭐 3병용 당연히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관측선을 좀 늦게 누르는 것 같아요. 의료선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이 빌드거든요. 그러면서 군수공장, 군수공장 올라가주고, 이 벙커는 뭐 해수를 해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공항연구소까지 지워주면서 앞마당도 좀 가스가 빠르네요. 병영 올려놓고 치고는 일단 가스가 좀 빨리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자극제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자극제가 끝나면 아마 또 방패 업그레이드 돌아가겠죠. 야, 추적자 일단은 반응은 좋네요. 잘 뺐어요. 추적자 잘 빼주고 있는데, 자, 이제 거신이 준비가 됩니다. 이게 해병밖에 없어서 쓱쓱 그이면은 해병이 순식간에 제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료선이 지금 없는 입장에선 해병도 잘 아껴야 돼요. 자, 불곰도 섞어주고, 역시 방패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일단 거신에 냅다 시즌 걸고 있죠. 아까 전에 봤거든요, 추적자 많이 나오는 거. 자, 일단 파수기도 있고, 자, 강자가도 있으니까 강자가 걸고, 만약에 더 들어온다 해병이, 그러면 이제 여기 언덕에다가 걸어야죠. 네. 근데 또 거신이 또 때마침 나와줬고요. 사거리업이 오, 사거리업 실수인가요? 안 눌렀는데요 지금. 사거리업 안 누르면 거신 팔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서 재료소까지 올려주네요. 사거리업 설마 모르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강자가만 빼고 가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들어가기에도 너무 무리였고 파속이 있었기 때문에 언덕에서 막히면 그동안 또 해병이 또 다 잘리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거 사거리업 왜 안 누르죠? 사거리업을 안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01업이 일단 토스보다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고, 이러면서 병영 쭉쭉 늘려줍니다. 일단 5병영까지 늘려줬고요. 자, 그러면서 자, 보고거 늘어나왔고요. 아, 사거리업 실수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누르는 거 보면 이거 평생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자, 해병, 불곰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야, 기가 막히게 또 잡아냈습니다. 탐사죠. 저게 이제 나중에 뭐 전지 수정탑 이런 거 박아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아직은 의료선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이걸 양방향으로 흔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역장 바로 쳐야 돼요. 역장 바로 쳐야죠. 역장. 아, 늦게 쳤어요. 야, 이거, 어이?
아 이게 거신이 팔이 짧아서 이래요. 아 거신 사거리만 됐으면 거신 다 잘릴 이유가 없죠. 사거리업을 안 눌렀습니다. 사거리업을. 아 이게 거신이 그니까 역장을 쳤는데 거신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약간 뭐냐 살모사? 흙구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 야 이 굉장히 늦게 눌렀습니다 지금 사거리업을. 아 사거리업 돼 있었으면 충분히 버텼거든요. 아 이틀 전에 엘리시스님이랑 같이 해설하고 있을 때는 뭐냐 분간기 속업을 누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통 테란이라면 저거 들어갈 생각 안 해요. 들어가도 어차피 거진 사거리업도 돼 있겠다. 이득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사거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신이 뭐 다 따이죠. 어 왜 안 쏘지 안 쏘지 하다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근데 또 간문 병력을 또 다 자른 것도 아니고 거신이 3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득이죠. 네,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투우려선 돌리고 이러면서 또 앞마당 쪽도 비었을 때 또 들어가주면은 이러면은 난리 나죠 또. 난리 납니다. 이거 테란이 일단은 또 트리플을 좀 늦게 가져가긴 하지만 토스 트리플 가져갈 생각 못하죠. 야 지원소 날아가네 이거. 아 병력 나눠야 되거든요 이거. 아 자 앞뒤에서 거신 또 잘려요. 아 이거 태워서 빼야죠 그냥. 야 근데 의료선 힘 있나요 그냥? 자 이거 의료선 점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의료선 점사가 아쉬운데요 지금. 아 의료선 점사가 아쉽습니다. 아, 물론 의료선을 저걸 잡아낸다 해도 뭐 유리한 상황이 될 순 없긴 한데 포토스 이제서야 방위럽 됐고 공위럽까지 눌러주고 있고요. 테란 1, 2럽이 완성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를 또 더 안 돌려주네요. 무기고 안 올라갔나요? 무기고를 까먹었네요. 무기고를. 아 이거 2업도 빨리 돌려주고 일단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면 더 괜찮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일단 무기고를 잠깐 생략했고요. 그리고 지금 론도 선수는 뽕칠 기세네요. 예. 네. 간문이 지금 6개네요. 6개. 아 7개? 8개? 아 7개에다가 황혼이에까지? 글쎄요 저는 지금 일단 수정탑이나 좀 다 뚫어놓고 간문 병력을 소환하든지. 어차피 지금 거신 지원서를 안 올렸다는 건 간문 병력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돌진업이 안 돼 있습니다. 강자가 아 강자가를 안 쓰고 시간이고. 자 일단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예. 아 이거 그러면은 의료선 점사 해야죠. 왜 계속 지상병력만 때리나요 지금? 아 이거 의료선을 제거를 해줘야지 테란이 좀 강물과 가스에 조금 압박을 좀 받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평화롭습니다 지금. 자 이제는 또 막기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뭐 아 전멸업을 누르네요. 아 일단 전멸업부터 눌러주고 있고요. 멸자를 뽑습니다. 멸자를 뽑아주고 자 무기고가 아니 무기고는 짓고 있나요? 아 무기고 올라가면서 고각 짓는 거네요. 예. 계속해서 해볼 이제 바이킹 굳이 뭐 스캔을 한번 찍어본다면은 아 거신은 아니네 하고 바이킹은 안 뽑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킹이 지금 잉여 유닛이 됐어요. 그냥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 입장이죠. 자 토스 트리플 없어요. 트리플 없는 거 확인했으면 아 이거 뽕이구나 생각하면 되죠. 막으면 이긴다 아니면 뭐 그냥 뚫어버려도 되고요. 지금 어차피 1, 1업도 됐겠다. 의료선도 막겠다. 야 거신 없으니까 바이킹 바로 내리네요. 자 일단 역장으로 자리는 잘 잡았습니다. 진짜 잘 잡았어요. 야 역장 더 없나요? 야 자리는 잘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의료선만 좀 많이 줄여놨더라면 아 이거 불검하고 해병이 숫자 안 주네요 지금 의료선 때문에. 강전사가 없어서 지금 수역자가 딜을 주기도 조금 애매모호해졌고요. 이대로 지시 나오네요. 아 초반에 그 사거리업만 돼 있었더라면 괜찮은 싸움이 됐었을 텐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좀 아쉬웠죠.
자, 일단 컴퓨터 재부팅하고 오신댔으니까 기다려보고요. 자, 로즈님 차례죠. 방송 보고 계셨나? 자리 비움이시네. 티키님이 오랜만에 또 들어오시네요. 자, 로즈님이 역시 방송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초록불 들어왔고 일단 들어와 오셨고요. 자, 다이아.